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반도체주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가 끝나고 이제 3분기 실적을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초반에 어쨌든 발표한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지만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한 2조 1300억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보다 한 10% 이상 더 많이 나온 2조 4천억을 됐다고 영업이익이 됐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좀 아쉬운 점은 반도체 부분 관련된 적자가 좀 3조 가깝게 좀 나왔다라는 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반기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약간 조금 어쨌든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부분도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았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의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갔고 이제는 실적 개선의 시기가 거의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에서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상당히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끝날 때는 조금 이 약 힘이 좀 빠지면서 물론 이제 장중에 4%까지 올라갔으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어쨌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전일 고점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 위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이 개선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도 이제 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부담 없이 이 삼성전자를 조금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부품주들, 특히 이제 HBM 관련된 부품주들, 뭐 이오테크닉스나 하나마이크론도 올해 실적은 조금 아쉽게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내년 실적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내년은 올해 대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이 부품주들도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주 삼성전자의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BM 관련 부품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방산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다시 방산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방산주들이 최근 이제 흐름이 양호합니다. 물론 뭐 테마성이 강한 그런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실적이 되는 펀더멘탈에 집중해 볼 수 있는 방산주들을 이제 언급을 해 드리는 건데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쟁 사망자가 이제 2,000명이 이제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그 전쟁이 이스라엘판 그 이제 9.11 테러다라는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뭐 처참히 이제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하마스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부분이 있고 또 러우 전쟁에서 학습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 내분도 미리 알았을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닌 물론 미국과 뭐 이란의 대리전인 얘기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그런 전반적인 전체 아랍 쪽 그래서 뭐 이렇게 확산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끝장을 보겠다 뭐 강경 기조를 하고 있음을 살펴봤을 때는 모두 증시는 좀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방산 쪽 관련돼서는 이런 전쟁이 조금 좀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좀 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향후 전쟁이 만약에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무기 관련된 그런 재고 보충 그런 수요도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국내 또 K방산이 또 가성비도 높고 품질도 높고 그리고 빨리 또 이제 신속하게 제품을 이제 무기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것도 살펴봤을 때는 이런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K방산의 수요는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5개 기업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또 LIG 넥스원이 5개 기업의 그 3분기 실적 그 평균적인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한 3,011억 원 전망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계기로 다시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글로벌 택스프리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긴 한데 8월 달 들어서 주가가 조금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오면서 그때 당시 제시했었던 목표가는 그 이상까지 좀 도달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이후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열렸었을 때 급락이 나오면서 7,000원대 중반에서 5,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가 회사에 이제 개별적인 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진 건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이제 이 추석 연휴와 비슷하게 했던 중국 국경절 이벤트가 약간 이 소진되면서 소멸됐다라는 부분과 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 글로벌 택스프리의 주가 물론 이제 관련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다 빠지면서 글로벌 택스프리 역시도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인 뭐 하락까지 더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에 근본에 이제 어쨌든 이 글로벌 택스프리 주가의 급락이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회사의 실적은 이 시장의 컨센에 좀 부합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적자에서 영업이익 적자에서 벗어나서 170억 정도의 흑자로 크게 돌아설 거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부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화요일에도 외국인들이 한 10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기관 쪽에서도 8월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해주는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황도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60일선에서 약간 좀 바닥을 확인하고 강력히 지지가 되면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라인은 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택스프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점, 그리고 수급이 양호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혁 의사님. 네, 한미약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비만 신약과 관련된 대장주 성격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 이미 최근에 60일선까지 하락했다가 추세선에서도 중요한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비만 신약과 관련돼서 좀 가장 그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빅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상황이고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맞춤형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3상도 이르면 이번 이제 4분기에 임상 개시가 될 거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평택에 CMO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워낙 많은데 공급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내년도 아니고 2025년 이후에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택 CMO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빅파마 쪽에서 또 이제 위탁 생산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도 좀 이렇게 열어둘 만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한미약품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올해 3분기도 실적 기대감이 있지만 올해 연간 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기대가 된다는 거. 수급도 좋습니다. 연기금이 어제는 좀 매도했지만 최근에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여러 기관 수급이 있지만 보험이 뭐 매일매일 뭐 많이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이 어제까지 무려 12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0일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7월 초에 우하향으로 꺾였었던 60일선이 10월 들어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10월부터의 상승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곳에서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것도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보면은 매수가는 32만 2천 원,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29만 3천 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미약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 29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